제가 아는 것들 국민들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서도 검찰이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 돌아가는 것들이 좀 난장판이 많아서 회수하신다면 당연히 회수되어야겠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정 참고인 자리해 주십시오. 예, 사실 저는 이문정 참고인 본인 의지하고 관계없이 국감장에 출석하지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원래 제가 알고 있던 검찰 윤리강령상으로는 소속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조국 법무장관 임기시 직후인 지난 9월 14일부터 신고사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본다면 당연히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 승인 받아야 했다면 오늘 출석 가능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증인 소환이었기 때문에 제가 불출석 사유가 없다면 가야 되는 거라서요. 예, 참고인. 예, 참고인. 아니,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보면 당연히 국회에서 보는 거랑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참고인께서는 워낙 원칙적으로 판단을 하시지만 또 조직은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 제가 염려를 한번 해봤던 겁니다. 참고인께서는 현재 검사로 있으면서 꾸준히 검찰이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국민께 알리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오신 것 경의를 표합니다. 검찰의 제19 감사기 행태, 뭐 수사권한 오남용이라든지 등등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참고인은 검찰 부조리가 극명하게 드러난 몇몇 사건을 어떤 것은 검찰에 고발하게 됐고요. 경찰에 고발한 건도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했던 건이 2015년 후배 여검사 강제추행한 진모 전검사에 대해서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면서 김지태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하신 사건이고요. 그런데 뭐 1년 넘도록 중앙지검 사건 진척 없지요? 네. 그럼 경찰에 고발한 사건, 얼마 전에 고발인 조사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월 19일 2016년도 부산지검 기조검사의 공문서 위조 은폐 사건 관련해서 김순환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하신 게 있죠. 네. 경찰에 고발했을 때는 어찌 진행이 좀 되던가요? 기본에 그 경찰에서는 수사 의지는 있습니다만 법무부와 대검과 부산지검에서 이미 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부득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요. 중앙형사3부에서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을 형사 입건할 정도의 중지경계 사건이 아니란 황당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지금 수사가 지금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검찰의 제19 감사기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경찰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검찰의 거부 그리고 또 사실상 영장 청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진척도 없는 상황이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 판단입니다만은 일전에 권력이 불종하던 정치 검찰에서 이제는 또 다른 정치 권력이 되어가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방금 우리가 지적했던 몇몇 사건의 사례를 보더라도 수사권이 조정돼서 국민 중심의 수사 권력이 분산될 필요가 있고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진척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국회 탓도 있겠지만요. 참고인 이 시점에서 본인이 경험한 두 사건을 조금 근거를 들면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 이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 사건들의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본인의 견해를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좀 전에 제 자리가 공교롭게도 이재민 기획관님 옆이라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시면서 많은 피해를 보셨지 않습니까? 곽상도 민정수석이나 이중희 민정비서관도 제가 두 분 다 같이 근무하신 적이 있어서 경험이 있고 어차피 검찰 출신이시고 이런저런 경험이 많으신데 검찰권이 기본적으로 좋은 검사들 열심히 하는 검사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대한 권력에 부합해서 영합하여 검찰권을 오남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수사권을 검찰공화국 사수하는데 방어권으로 쓰기도 하는 이런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아서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폭발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국정농단 수사를 통하여서 검찰권 오남용을 개탄하신 분도 많고요. 법원의 경우에는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서 검찰 수사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셨고요. 지금 조국 장관님 관련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있고 심지어는 김학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수사를 보면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권 남용이다 기소권 남용이라 해서 개탄하시는 의견이 있는데 각자 많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비슷한 결론을 갖다가 최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을 때 검찰공화국을 사수하는데 검찰권 오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땅한 문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법령 개정 등과 내부 조직 문화 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명하복이 사실상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또 수사의 균질성을 위해서 때로는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기준에서 활용이 된다면요. 그렇지만 사실상 이런 것들이 조직 문화를 경직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온 적이 많습니다. 특히 본인의 경험에 유추해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검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은폐하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은 검사들의 공포였어요. 지휘권자, 인사권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각자 이것이 옳은 짓인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은 정지되고 그 상급자의 의사를 관철시키는데 전력 질주하는 문제를 온 국민들이 그 피해를 보셨고 저도 그 안에서 그걸 보았는데 예컨대 제 과거사 재심 사건의 무죄구형을 할 때 검사가 무죄구형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또 원론적인 의문 제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결국 무죄구형 검사들이 저를 다 비난하고 제가 틀렸다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 과거사 관련돼서 재심 매뉴얼이 생기면서 지금 당연히 무죄라 했기 때문에 무죄 구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선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예. 뿐만 아니라 저한테 그때 묵지 구형해야 된다고 했던 공안부 검사가 과거사 재심 매뉴얼 만든 작업 참여해서 무죄 구형하라고 지시하다를 하는 거 보면서 좀 많이 어이가 없었는데요.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생각해야 되고 법을 실현하고 관철하는 전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시킨 데 질주하였기 때문에 검찰 공화국이 되었고 검찰권의 원남용에 대해서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제발 좀 검찰공화국의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예, 검찰 내부 조직에서도 그런 상명하복의 시스템이 그렇게 억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별도의 기관인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상 우리 국민들은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의 차별적인 수사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권력의 불균형적인 여러 상황들이 결국은 국민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컨대 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는데 1년 4개를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송풍로 사건을 수사와 징계 없이 처벌 없이 했던 것이 명백한 직무유기인데 뭉개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득이 경찰청을 현직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두들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법무부와 대검과 부산지검에서 임의로 수사에 협조해야 될 수사기관인데 불구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협조에 불응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소 위조 그 자소서 한 줄 한 줄 열심히 압수수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그렇게 한 중대 범죄를 경징계 사건이고 형사기권 대상도 아니라면서 기각하고 있는 이 이중잣대는 검찰이 얼마나 수사지휘권을 갖다가 조직에게 보호하는데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극명한 사례라고 생각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비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세나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해외 소견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저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절박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고발한 사건들 공소시효가 오늘도 지나고 있어요. 내년 4월에 김진태 전 총장님 등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 지날 상황이라서 공수처 도입은 좀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고 수사지휘권 관련돼서 법안들이 있는 걸 좀 보긴 봤는데 현직 검사다 보니 저도 아프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검찰이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것도 많지만 업보도 너무 많아서 제가 아는 것들 국민들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서 저도 검찰이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 돌아가는 것들이 좀 난장판이 많아서 우리 죄가 많아서 국민들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믿지 못하겠다라고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아야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아 너희들 열심히 하는 거라고 우리 믿을 만하다고 준다면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회수하신다면 당연히 회수되어야겠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도 역할을 하면서 남은 과제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